푸드득을 했는데 아직도 힘이 네, 네. 펄펄 넘치던데 아까 푸드득푸드득 한 거 맞죠?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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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. 그래서 더 자신이 생기고. 네네. 그때 얘기 좀 해도 될까요? 그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남편 때리고 와이셔츠 찍고 막 정말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. 다 그렇게 애를 낳는다는 거죠.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품 있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? 아~ 이게 여배우들의 화두예요. 어떻게 하면 끝까지 품위를. 그때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 쓰고 갔다고요. 어머. 애 낳는데 머리 왜 안 쓰지? 진통이 왔는데 이 병원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싫은 거야. 그래서 야. 머리도 드라이하고 그리고 또 그 입원 수속 밟으면서 네. 제가 애를 낳을 때는요 이 조도를 맞춰주세요. 여배우의 생명이야. 왜냐면 이제 음각이 딱 있어야지 네. 얼굴이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. 반사판도 있고.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. 이거 불 다 꺼주시고. 조도 좀 어둡게 해주시고. 아기가 이게 나오자마자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게 눈이 부시니. 아하. 불을 꺼달라고 네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러고 있다가. 지금은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셔도요. 일단 진짜 아. 못 참으실걸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전 끝까지 참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10시간 진통하고 도저히 얘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10시간 진통하시고 근데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 더 이상 진통하면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 아. 제왕절개하자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낫겠어요 라고 부탁했어. 그게 낫겠어. 손을 모으시고 우아하게 그렇게 그죠 우아하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애들을 왜 속였습니까? 엄마는 아이를 왜 속였냐? 아~ 왜 속이셨어요? 애들한테요? 네. 애들한테 엄마는 네. 아이를 속이셨어요? 친구들한테 야 나이 속이는 건 애기에서도 네. 아이들한테 아니 아이들한테.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딸이 저를 습격했어요. 얘가 요만할 때 5살인데 제가 뭐 촬영 끝나고 와서 이렇게 화장을 지우니까 화장대 옆에 이렇게 했더니 엄마 몇 살이야? 이래요. 이야. 근데 갑자기 걔 나이 또래 엄마들은 뭐 서른 한두 살 그렇잖아요. 5살이니까 뭐 많아야 35 이쯤일 것 같아서 네. 그러고 있다가 엄마? 30살? 이랬어요 그냥. 그랬더니 걔가 정말 30살이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정말 30살이야? 그럼 넌 몇 살이니? 내가 얼른 이제 받아쳐서 네. 그랬더니 난 5살 그래요. 네. 와, 애도 벌써 말만 들어도 우아하네요. 굉장히 우아하네요. 말만 들어도 난 5살 엄마 몇 살? 굉장히 우아한. 난 5살 네. 제발 저랬구나. 네. 정말 제발 저린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갑자기 너무 갭을 많이 둔 거야. 네. 뭐 한 적당히 한 그때는 실제로는 지내지만 그때 실제로 한 48? 18살이 속이셨네요. 잠깐만. 너무 많이 속였다. 아이를 너무 속였다.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. 그 어떻게 그 걔가 물어볼 때마다 2살씩만 올리는 거예요. 시간 관절이 별로 없으니까. 엄마 몇 살? 32살? 그러면 엄마 몇 살? 35살? 부모님 몇 살? 5살? 많이 먹었다. 언제 커? 빨리 커야지. 뭐 막 이런. 본 나이 그게 다 찾아갔습니까?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42살까지 왔어요. 그래도 가려면 한참 멀은 거야.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갔어요. 병원을 갔는데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오라 그랬대. 그러니까 여기서 땡구하고 있는 동안 얘들아 엄마 주민등록번호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뛰어와서 내가 알아올게요. 그리고 막 떠서 엄마 생년월일이 언제야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? 그때 저기 간호사 언니가 알아오라 그랬대.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가 갈게 가가지고 이제 막 눈을 찔끔찔끔하면서 이제 적어서 아 네 그리고 이제 적었어요. 얘네는 몰라 왜 내가 쫓아가서 했는지 그러면서 계속 속이는 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하루는 여행을 갔어 가족이 네. 여행을 갔는데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서 와인을 한 잔 쫙 마셨는데 제가 정말 쫙 취한 거 있죠 이 빈속에 한 잔을 쫙 마시니까 쫙 취했어. 그래갖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야 엄마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. 그랬더니 아, 네, 그게 몇 살 됩니까?
승민이가 한 9살? 승원이가 한 7살?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 네, 네. 것 같아요. 7살. 엄마. 그때까지 속이신 거예요? 이제 9살, 7살 때까지? 9년 동안. 평생을 속이시지. 드라마에나 나오는 출생의 비밀이라고. 네. 그러면서 그래 뭔데? 그래서 귀를 쫑긋해요. 그래서 내가 너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.